지난해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3만 달러 앞두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여전히 팍팍한 것 같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1%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잠정치는 29,745달러. 2016년에 27,681달러보다 7.5%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대로 3%대의 성장을 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입니다. 3만 불이 되면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사회복지 분야랄지 삶의 질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쓸 어떤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선진국가로 가는 하나의 뭐 좋은 징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면 골프, 3만 달러면 승마, 4만 달러면 요트를 즐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딴판입니다. 국민소득에서 정부와 기업의 소득을 뺀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은 16,573달러로 1,800만 원대입니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빨리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가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솟는 청년 실업률과 내수 부진으로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표상 선진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